잘 안 해요. 아마 그냥 그 je t'aime 아니면 tu me manques 이런 거밖에. 아니 그러니까 발음이 이렇게 우리가 동양 쪽에서 들을 때 약간 로맨틱하고 우아하게 들리는 거지. 실제로는 다 실제로는 투덜투덜투덜 진짜 뒹굴거리긴 하고 실제로 계속 서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태리가 훨씬 그런 노골스러운 막 뭐 당신 마음에 어쩌고 네. 인정합니까? 사실은 저 약간 유전적으로 좀 로맨틱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원래 여자 약간 공경하는 문화도 있고 애정비형 풍부하니까 과하게 말할 때도 있고 뭐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와, 오 사이카스 미유는 사코 알라 미아 프로시마 라가짜.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와, 제 나중 여자친구가 되게 닮으셨네요. 제 나중 여자친구가? 아직 대박이다. 내 뒤에 아오 내 나중 여자친구. 아 제가 나중에 사귀게 될 여자랑 되게 많이 닮았네요. 여기 괜찮아. 살짝 흔들렸어. 여기 괜찮네. 잘 자요는 잘 때도 아니네. 아니 어디서 잘 자요? 어디서 잘 자요? 웃으면서 sai che il colore dei tuoi capelli starebbe benissimo con il colore del mio cuscino. 머신이요? 뭐라고요? 알렉스는 다 알아듣는데. 알렉스 미치겠죠? 알렉스 미치려고 그랬네. 약간 아, 당신의 머리 색깔 우리 침대 베개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노엘봉 씨가 중국말로 연습해 봅시다. 로맨틱하게. 중국말로. 我觉得你长得非常像我以后的 Du siehst so aus wie meine nächste Freundin. Du siehst so aus wie meine nächste Freundin. 때는 조금 새침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 한 중반이 좀 넘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뭐 말 잘 걸고 잘 접근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탈리아는 뭐 20대부터 그냥 적극적이죠. 지금 프랑스 빠라 치고요. 오연이 형이 윤진서 씨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혼자 있는 윤진서 씨. 프랑스 말도 잘하시네요. 근데 아니 지금. 아니 혹시 영화에서 나온 적이 있나요? 저요? 네. 그래요? 아직 그 영화에 안 나오면 좀 섭외해 주실 거예요. 좀 캐스팅. 아 진짜요? 영화 일 하세요? 저 감독 뭐 10년 전에? 네. 전형적인 사기꾼이야. 20살 때. 20살 때, 네. 아, 단편 영화. 단편 영화. 이렇게 몇 개 만들었는데 딱 좋아해서. 혹시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는데, 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안 노려졌어요. 집에서. 집에서. 전문가로서 한번 이제 미혼이라 생각하시고. 아니 잘했어. 잘했어. 도닥도닥. 잘했어. 이태리 사람으로서 한번. 너무 궁금하다 이태리 남자. 베니스의 한 카페. 해외에서 오신 것 같은데 이 카페 제가 단골 손님이라서 여기 오시면 꼭 이거 드셔보셔야 돼요. 하나 갖다 드리고. 스무다다. 자연스럽게. 부담이 없네. 거짓말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앉아서 아니 혹시 영화 출연 있어요? 벌써 거절당하고 다른 여자한테 저 이렇게 영화 출연 있어요? 10년 전에 담배 출연 10년 전에 감독은 뭐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영화 쪽으로 물어보는 사람 아니면 뭘 갖다 주면서 이걸 꼭 드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두 남자 아무래도 뭘 갖다 주는 게 부담 없이 네 너무 거짓말 티가 나가지고 진짜 정말 생각이 나요. 형 방법을 바꿔보세요. 저도 약간 오글거리는데 뭔데? 10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였었는데 그 여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날에 북경 외국어 대학교 정문 앞에서 보고 아, 你现在要回你们国家虽然你觉得我们不会再见面不过我相信我们还会见的你等着我吧
와 뭐지? 말했던 소녀가 멋있어요. 지금 니네 나라 돌아갈 거고 우리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가 뭐긴 근데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너 네가 나를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시 만났나요? 역시 지금 레오 엄마.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 많이 썼어요. 미쳤어요? 또라이 바보냐?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자. 아 이따가 얘기가 맞아. 부전적으로 쓸 수도 있고 여자 작업할 때 쓸 수도 있어. 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사귀었는데 그러니까 때 우리 나가서 이따가 얘기하자. 아~ 근데 여자친구한테 다른 테이블에 마음에 드는 여자인데 그럼 웃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나가 우리 친구. 그쪽에서 그 여자가 상관없어. 진짜 멋있어. 일단 그냥 좀 멋있는 말 무조건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소유 씨를 봤어. 소유 씨. 액션. 자, sto posto fa schifo, no? Cioè una come te in un posto così. Se vuoi la mia macchina è lì. Basta che mi dici. 뭐지? 마케다. 나도 이해하지 않아. 뭐라고? 여기 별로지. 너 같은 사람 여기 있는데 좀 그런 건데. 내 차 거기에 있는데 뭐 어디 가고 싶으면 말만 하면. 혹시 자기 표현을 만들어요? 그 신조어? 예를 들어서 가망이 젖었어요. 젖었어. 빵. 까만. 강막! 강망이 젖었어요. 네, 이런 내 강막이 찢어졌다고? 네, 강막이 찢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사인! 그래. 야, 강막 찢어졌어. 괜찮아? 진짜 이거 동네 바보야, 뭐야. 알겠습니다. 인도에서 나네. 좋은 칭찬을 하려면 이제 마샬라라고 하고 마샬라는 들어도 괜찮아요. 네, 네 그거 들어도 괜찮아요. 마샬라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 막 그런 거. 잘 빚어져. 파키스탄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너무 예쁜 여자를 보면은 친구들이 좀 길게 말하면 와, 저 여자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막 그런 말. 그렇게 긴 말을 할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길게. 아, 친구끼리 얘기를 할 때 지나간 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표현 있어요. 우리 집에 그 마트 마시러 올래? 어. 그런 말 많이 있어요. 무슨 의미죠, 그건?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아, 놀러 와. 여자를. 놀러 와. 우리 집으로 놀러 와. 여자를 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 집에 와서 마트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 할 때는? 커피 한 잔 할래? 넷플릭스 보는 수고기 먹을래? 잘해. 최근에 했나 봐요. 보시면서 마트 한 잔 할래? 난 커피가 좋은데. 너 나한테 마트야? 혹시 지금 몇 시예요? 네? 몇 시? 아이고 지금요? 아, 몇 시예요? 4시 정확한 4시 반인 것 같아. 어? 제 시계도 4시 반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진짜 유연돼요, 2년 진짜 유연돼요, 2년 방송에서 1위 했던 그 가다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타쿠야가 일단 1등 한 곡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그래. 아이디어를 알아야 되니까. 어 예쁘다! 누나! 아우 징그러워. 가슴 그만 내밀어. 여기서는 남자가? 남자가 가서 뭐해? 뭐해? 아, 이거 설레겠다. 뒤에, 설레? 뒤에서 이렇게 약간 설레지. 가베라는 게 이제 한글로 하면 벽. 그 벽이죠. 아, 네. 가베. 그리고 벽을 치면 꿍 소리 나잖아요. 그 일본에서 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합쳐서 그 가베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LDK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서 남자 캐릭터가 여자 여성 캐릭터에게 가베동을 하면서 여성분들이 설레는 그런 달달한 멘트를 한다는 걸 이제 가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좋아. 멘트하고 뭐 그런 거 체험할 수 있다는 게 한번 해봐주세요, 해봐주세요. 주스 프레이 맞으신 분? 그만 뿌려! 아, 지금 뿌려. 네,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이번에. 아, 가베동. 네, 가베동. 오, 신기하다.
이번에는 손에 접기. 뭐라고 해? 소매 접기. 접어주는 소매 접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매 접기? 이런 거예요. 뭐야? 아, 저게 설렌다고 여자들이? 아, 뒤에서 이게 남자가 키가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소매를 접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면서 이제 소매를 접어주는. 결혹 교복 입고 그리고 졸업할 때 좋아하는 여성분 아니면 좋아하는 남자한테 제이 그 단추를 주는 문화가 있어요. 두 번째 단추. 이런 거 왜 왜 여기가 두 번째 심장에 가까워서 심장에 가까워서 단추 오멘트 주십시오. 저요? 어 저는 네 줬던 것 같아요. 여자 저는 근데 아니 저는 여자가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저는. 동생아 솔직히 말해야지. 너 나한테 주면 안 돼라고 이렇게.